이제 마을버스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곳이네요. 여기가 종점이네요. 버스 종점. 노르무새는 여기서 해서 이렇게 이제 인도길을 가 되겠는데요.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에 아주 나무들이 울창하네요. 여기가 좀 예초 작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여기도 이렇게 하지. 여기는 안동시 관할인데요. 안동시 임동면인데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행정이 손길에 미치지 않은 곳이 있네요. 시 관할인데도. 이래서 보니까 농경지도 산재해 있고요. 아이고, 나락이 벌써 배가 피었습니다. 얼마 전에 모를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변이삭이 알이 차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노랗게 있겠죠? 완전히 그냥 숲속이네요, 여기는. 제가 공부하는데 저렇게 다니는데. 이곳도 지금 전신주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민가가 아마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골짜까지 계속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참 예초 작업이 너무 안 돼 있네요. 하네. 겨울에 오면은 이곳이 나무잎이 떨어져 가지고 길 모양이 조금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지금은 뭐 전혀 앞이 분간이 안 되네요. 이곳은 보니까 아주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지금 지방도
예안면 쪽으로 아마 연결이 되어 있는 임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요 임동 쪽에서 예안면으로 칠러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겠죠. 여기는 마을인 집이 있나요? 개운기가 있고요. 아, 여기 하우스가 있네요. 야, 여기 시설 재배를 아주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포고버섯 재배를 하나? 여기도 군데군데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차를 교행할 수 있도록 해놨네요. 이 저수지가 척실지네요. 조그마한 저수지라기보다는 연못 수준인데요. 여기도 마름이 많이 덮여 있는 거 보니까 고기들은 조금 있겠는데요. 낚시는 뭐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마름들이 많이 있어서. 야, 이번 비에 상당히 좀 지저분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잣나무가 좀 많이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에. 여기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곳 같아요. 여기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묘 관리하는 곳이구나. 묘가 있네. 이제 잣나무가 많네요. 앞으로 아직까지 잣나무 수령을 보니까 잣이 막 달리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잣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저 앞에 높은 산을 지금 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는 세멘으로 다 일단 덮여 있습니다. 아, 여기도 사람이 사네요. 전봇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전기가 그래도 들어오네요. 여기가 민가가 마지막 민가 같은데요. 여기는 이번 장마 때문에 흙이 많이 유실이 됐네요. 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장이 안 되고 임도 그대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가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뭐 흡족하게 좋지는 않네요. 여기는 유실이 된 곳도 있고요. 아유, 여기는 유실이 많이 됐네요. 이런 데는 승용차는 올 수가 없겠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포도리도 지금 시다마리가 약간 탔네요. 아이고야. 여기는 길이 아주 험해서 지금 사루를 넣고 올라가고 있네요. 이야, 이야, 아주 대단하네요. 이야, 이야, 아이고야, 아주 길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기는 완전 지금 현재는 오프로드네요. 오프로드. 이야, 아주 때로는 4륜을 넣어야 통과가 되고요. 2륜 차량으로는 여기는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꼭 4륜 차로 올라오셔야 되고요. 아이고야, 길이. 약간의 운전 기술도 요하는 곳이고요. 이 안동 시관을에 이런 임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야, 아주 조금 오프로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도 한번 다녀가시길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이야. 상대적으로 저 민가가 있는 곳까지는 세면 포장도 돼 있고 관리가 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부터 예안면 쪽까지는 아마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 같아요. 따라 우리 포도리가 완전 말을 타네요. 말을 타. 지금 차 안에 앉아서 지금 말을 늘뜯기를 하고 있어요. 늘뜯기를. 이야, 아주 길이 바닥에 비가 와 놓으니까 흙이 쓸려 내려가고 전부 다 지금
돌만 올라와 있는 상태고 골이 파져 있으니까 지금 아주 승차감은 제로입니다. 제로. 여기 오프로드 즐기시는 분은 꼭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여기 오프로드는 한번 오실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난 코스도 아니고 중급 이상 코스는 되겠습니다.